30억 정도 있는데 1000억대의 여자를 해달라고 하시는 남자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덜 된 거죠. 고칠 수 있을 거란 희망을 갖고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그렇다 보면 나이가 차서 결혼을 못해요.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쳐봐봐. 이거 의사야? 대표님, 나이가 충분히 찼는데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쵸. 보시기 어떠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공통점이 따로 있어요? 그럼요. 나이가 찼는데도 결혼할 시기가 됐는데도 결혼을 아직도 안 하거나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네 가지 정도 있거든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공통적인 거. 아... 남자, 여자 합쳐서? 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어설프게 돈이 있는 남자들이 연예인급 외모와 지성을 원한다. 어설프게? 네. 기준이 뭐예요? 어설프다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완전히 그냥 부자거나 처음부터 아니면 아예 그냥 100억 이상이 있는 남자들은 오히려 오셔서 저 뭐 연예인급 외모 원해요 그러면 솔직히 그래요 뭐 이렇게 재산이 많으니까 할 수 있는데 한 20억? 30억 요런 언저리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큰 돈이긴 해요. 그건 확실해. 근데 갑자기 돈이 벌리는 분들 있죠. 예를 들어 내가 특별한 직업이 많이 없는데 집에서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벌거나 아니면 내가 학력이 아주 좋진 않은데 어떻게 하다가 돈이 갑작스럽게 벌렸어. 사람이 없다가 있어진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원했던 여자들을 넘어서서 좋은 여자를 만나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죠. 근데 그런 분들이 오셔서 꼭 얘기하는 게 저는 무조건 키는 뭐 168 이상의 연예인급 외모여야 되고요. 학력은 서울 소재 10위권 안에 드는 대학이어야 되고요. 나이는 무조건 30대 미만이어야 되고요. 집안도 좋아야 돼요.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30억 정도 있는데 1000억대의 여자를 해달라고 하시는 남자분도 있었습니다. 거짓말 같죠? 부러치는 거 아니죠? 진짜야. 근데 어때요? 본인들이 들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매니저 입장이라면? 그만큼 돈을 버는 걸 리스펙하는데 좀 불에 넘치는 욕을 하는 게 아니죠? 저희는 정말 재산이 많은 자산가들도 많이 보잖아. 근데 그게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 오히려 그렇게 많으신 분들은 저는 어리고 예쁘고요. 뭐 학교는 뭐 어느 정도 조율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원하는 것 몇 가지만 딱 가져가시는데 이렇게 어설프게 없다가 있어버리는 남자들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더 요구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돈 많이 번 거 이외에 본인이 학벌이 좋거나 외모가 좋거나 자기 있으니까 요구한 게 아니었을까요? 그랬으면 말을 안 하죠. 대학교를 아예 뭐 가지 않으셨거나 본인의 외모가 그닥 그렇게 아주 훌륭하지 않은데도 내가 그냥 단지 20억 30억 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그렇게 많은 걸 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은 매니저들도 어처구니가 없을 때가 좀 있죠. 불에 넘치는 상대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자인 경우에 혹시 이런 경우도 있었나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나이가 한 33 정도 됐는데 언니 저는 의사 와이프 되고 싶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20대 초반에 의대를 다닌 남자친구였대요. 그거에서 아직 못 뻗어라고 그 남자를 오랫동안 만나다 이제 헤어져서 온 거야. 그렇다 보니까 의사 와이프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자기가 20대의 그 모습인 줄 알고 오셔서 그 조건을 그대로 제시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의사들은 예를 들어 결혼정보회사까지 올 때 예당금이나 이런 걸 좀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당금 기본 뭐 2억에서 3억 가능하냐? 그럼 또 줄 수는 없대.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야? 그럼 뭐 본인 연봉 지금 한 2,500, 3,000 정도 되면서 병원 개원 의사를 찾거나 이런 터무니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그분 되게 예뻤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예뻤고 그랬으면은 당연히 해주죠. 근데 그게 아니었으니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덜 된 거죠. 남자 편에도 모아둔 돈이라도 있는데 여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전남친 의사를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죠. 근데 그것도 딱 한 명 만나놓고 와서 그런 남자만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맞죠. 이런 분들은 결혼을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결혼을 안 하는 거라고 착각. 아, 바로 연결되네요 이렇게. 결혼을 누가 봐도 못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 나는 내가 원해서 결혼을 안 하는 거라고 우기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할 때 어떻게 우겨요? 예를 들면 내가 연애 경험이 너무 없어서 여자한테 어떻게 할지를 몰라. 상담하러 오셨는데 아무리 봐도 연애 경험이 없어. 근데 자기는 결혼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여자한테 매력이 없어서 어필이 안 되거나 적극성이 없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거를 안 한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 저는 사실은 그래요. 결혼을 물론 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PD님들 결혼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 아닐까요? 이게 솔직한 대답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해. 진짜 100명에 한두 명 빼고는 결혼은 본능이잖아요. 결혼을 왜 하고 싶어? 내가 태어났으니까 남자는 씨를 뿌려서 아이를 갖고 싶은 거고 여자도 아이를 해서 출산을 하고 싶은 게 이게 인간의 본능이야. 타고난 본능. 근데 그 본능을 거슬릴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요. 뭐 30대에는 바빠서 일을 못했어. 그래서 난 결혼을 안 할 거야. 근데 30중반 돼서 그래도 해볼까? 아니야 나 늦었어.
포기. 그리고 30대 후반 돼서 또 할까 했는데 또 이제 좋은 남자가 없어. 그러고 이제 40대 돼서 이제 뭐 나이 많아서 안 할 거 하다가 이제 50대 돼서 오시는 여성분들도 있잖아요. 50대 돼서요? 네, 초혼인데. 그럼 그런 분들 제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 정말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진짜 짝이 필요하더라고요. 라고 해서 그 본능을 이제야 깨우쳐서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이 늦었죠. 그래서 저는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결혼을 못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입니다. 사람은 고쳤을 수 있다라는 이상한 생각입니다.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노력하면 바뀌죠? 사람이 바뀌던가요?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 뭐 예를 들면 내 남자친구가 심한 도박에 빠졌어.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들 도박에 빠져서 지금 헤매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절대 못 바꿔, 그죠? 그리고 바람기 못 고쳐요. 근데 이런 남자들, 여자들을 만나면서 고칠 수 있을 거란 희망을 갖고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그렇다 보면 나이가 차서 결혼을 못 해요. 왜 고쳐쓰려고 할까요, 사람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부질없는 생각이거든요. 못 고쳐요. 절대 못 고쳐요. 내 부모도 못 고치고 사실 솔직히 나의 버릇도 못 고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남을 고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다른 물건은 다 고칠 수 있는데 사람은 못 고쳐. 그렇지. 차라리 새로운 좋은 사람을 만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게 훨씬 현명하죠. 진짜 내가 30년 동안 깔끔하지 못하고 정리 수납을 잘 못해. 그래서 결혼해서 뭐 살더라도 제 이야기예요. 그거를 막 잔소리하고 해서 좀 고치더라도요. 사람이 30년 이상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또 얘기를 또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사이, 애인 사이에서 남남인데 고치겠어? 결혼해서 살아도 못 고치는데요? 방금 보이사를 하셨잖아요. 네. 정리 안 하는 게 누구예요? 나예요. 난데 그쪽도 잘 안 해. 서로 안 하니까 그냥 또 한 번씩 짜증이 날 때도 있는데 또 너무 한 사람이 또 깔끔하다 보면 이것도 또 싸움의 요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서로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사람은 절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옛날 어른들이 사람은 절대 고칠 수 없다. 그 말을 왜 하겠어? 옛 어른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고쳐봐봐. 이거 의사야? 의사도 못 고쳐, 의사도. 네 번째입니다. 본인이 눈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압구정 눈이 낮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눈이 낮다고 생각해요. 피디님들, 압구정이 눈이 낮아요? 일단 외모는 카리나 정도 돼야 되고. 카리나요? 네. 낮다 눈이. 재산도 한 적어도 집 한 채 있어야 되고. 집 한 채? 어디에? 강남에 있어. 강남에? 강남에 있으려면 25억, 30억 있어야 돼. 네. 성격은 뭐 저랑 비슷하면 될 것 같아. 끝이에요? 학력 보잖아, 학력. 아, 학력은 적어도 인서울? 카리나 외모에 인서울에 25억에서 30억짜리 서울에 아파트가 있어요. 강남에 아파트. 눈이 낮아요? 좀쳐 맞아요. 이런 착각들을 한다는 거죠. 제가 일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난 평범한 남자 원해요 해놓고 키 178 이상에 대기업 이상에 부모 노후 준비 다 되어 있어야 되고 강남에 집도 있어야 되고요. 이게 평범한가요? 이게 낮아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닐까? 이런 이 정도의 남자, 이 정도의 여자는 누구나 다 만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고 뭘 모르는 거죠. 현실과 타협하기도 싫은 거고 현실을 인정하기도 싫은 거고 정말 현실을 모를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이렇게 매칭하다 보면 솔직히 이것도 제가 욕먹을 수 있는데 남자들보단 여자들이 눈이 확실히 높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떤 네. 식으로요? 남자들은 뭐가 되게 많아도 단순해. 그냥 예쁘고 어리면 좋아하는데 여자들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요. 평범하면 돼요 라고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키는 몇 이상이어야 되고요. 부모님 노후는 되어 있어요. 너무 세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더 복잡하고 심란합니다. 심란해요. 그래서 사실 매칭하기가 수월하진 않죠. 여자들이. 그런 여성분들 이성 소개해주고도 되게 일이겠네요. 그런 일을 제가 하는 거니 능력이 좋은 거죠. 결혼을 시키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결혼을 못하는 남녀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는데요. 오늘 특징 말고 또 다른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댓글에 재밌는 의견 달아주세요.